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두 단계로 풀겠습니다. 하나는 최단기간으로 문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정석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답변만 궁금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현대어를 딱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현대어를 보고 문제를 푸시고 이거랑 비교하면서 푸시는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에서. 그러면 조사 N은 여기죠. 중국에. 그러면 여기 밑에서 가죠. 중국과는 다르다. 그러면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 중국과 비교하는 비교격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끝. 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죠? 중국과는 다르다. 원인이 아니라 과 비교격입니다. 자, 됐어요. 자, 니은을 보시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공부할 사람 보세요. 어리석은 백성이, 어린 백성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다로 단어 의미가 전성, 다르다, 전성됐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3번. 단어의 초성이 서로 다른 두 자음이 있다. 어두 자음급이랍니다. 뜻. V, T, 끝. 그래서 뜨들, 뜨들, 뜨들. 이렇게 했을 때 뒷거로 받칩니다. 뜻. 그래서 시읒이 종성부용 초성에서 8종성 가중에서 7종성 가중에서 뜻으로 나중에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음 있죠? 초성이 다른. 한대 한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음자가 있다. 그러면 뻔한 키 할 사람이다. 히읗종성 체언으로서 여린이읒이 있다. 없어진 것은 10원짜리 사과를 산에 가서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렇게 해서 여린히읗, 옛니음, 반지음, 시 아래합 이렇게 없어졌다고요. 됐죠? 한음절의 종성을 다음자의 초성에 옮겨서 썼다. 그러면 아 여기에 따름이니라 따름이니라 그럼 따름 시읒 디귿 그저 따 디귿으로 맞추죠? 따름 름 이니라 해서 이 미음이 이 뒷자로 연결해서 연철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 철자법 쓸 때는 현대어는 분철입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까만 이렇게 분철 현대어는. 그런데 옛날에는 연철로 썼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연결돼서 연철. 그죠? 그런데 이걸 섞어 쓰는 거는 혼철이에요. 혼철. 혼철. 철자법이잖아요. 쓰는 거. 그럼 분철은 끊어쓰기. 혼철은 중철. 중철이라고 합니다. 중복해서 쓰는 거. 중철. 그럼 이건 섞어 쓰기. 이거는 이어쓰기라고 합니다. 이어 적기. 뭐라고요? 이어 적기. 이어 적기. 이거는 뭐라고요? 끊어 적기. 이거는 뭐라고요? 섞어 적기. 그쵸? 그러면 이거 됐다가 현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다 풀어줬죠? 네. 답도 금방 나왔죠? 네. 그렇지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좀 더 듣는 거지. 나라의, 그래서 이게 의, 관용격 조사입니다. 시읒이. 나라의 말씀이, 나라의 말이. 중국. 이거는 중국? 지금도 중국이라고 했는데 옛날도 중국이라고 했나? 그러면 가운데 중이니까 중화. 우리는 소중화. 중심이 된 나라. 이게 사대사관이 좀 있는 건데. 중국과 달라서 달아, 달라. 릴릴이죠? 근데 달아라고 써있죠? 그죠? 나라의 말이, 소리가 중국과는 달라. 중국과는 비교해서 달라서 문자랑 서로 사마띠 사아예요. 사마띠 맞춰서 맞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아니할세 이런 까닭으로 전차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니르다 니르다 말하다 이르다 니를 것이 할 바가 할 것이 있어도 할 것이 있어도 마침내는 자기 뜻을 싫어 쉽게 펼쳐지 못할 놈이 못할 사람이 놈자자는 원래는 놈이 사람이라는 건데 지금 놈이라는 걸 비교하는 거죠. 못할 놈이 하니 많으니라. 네 세종이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해서 어여삐 불쌍히 여겨서
새롭게 28글자를 맹가루니, 맹갈다 만드느니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 쉽게 익혀서 날마다 쑤매 사용함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라고 순종.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리을리 이거 리을리. 한자어로 문자는 한자는 없었으니까 서로 사마디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하여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이는 뭐예요? 싫어 펴지 못할 놈이 하나니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뭐예요? 사람마다 이거 하여금 수비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고전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내는 건 되게 편하죠. 네, 1번. 그러니까 왜요? 이 현대어로 보고 판단해도 충분한데, 그죠? 조사에는 앞말의 사건이 원인이 된다. 그런데 중국이 원인이야? 아니, 중국과 다른 게 원인이죠. 중국과 비교해서 달라. 아, 그죠? 네네. 아, 그러니까 원인이죠. 이해됐죠, 이제? 네네. 아, 그러니까 답은 쉽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해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고전 한번 배웠는데. 재밌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